자, 재우가 오늘 엉뚱한 거 공부해봤어요, 그쵸? 다음에는 헷갈리지 않도록 하고요. 그니까, 자, 내일은 B의 8이에요. 네. 알겠습니까? 내일이 아니라 다음 시간에는이에요. 어쨌든 내일이네요. B의 8도 짝수인데 10개보다 작아. 그러면 전부 다 쓰고 읽고 쓰기 할수 있어야 돼. 근데 좀 이따 하게 될 B의 10은 짝수인데 19개나 되죠? 그러면 읽는 건 19개 다할수 있어야 돼. 쓰는 건몇개 연습해요? 10개요. 10개 연습해 오면 돼. 그 중에 쉬운 걸로 고르면 되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엉뚱한 거를 공부해서 B의 6을 열심히 공부하는데 오늘 사실은 B의 7을 하는 날이죠. 근데 시험 친거 보니까 아주 잘했어요. 그만큼 실력이 향상됐단 얘기죠. 자, 셔플 걸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읽어주세요. CUBE가 무슨 소리 낼까요? 그렇죠. 큐브가 되죠. 큐브. 자, 그래서 왜 큐브가 되는지 선생님이랑 간단하게 알아보면 C가 가진 두 가지 소리는 뭔데? 그렇죠. 스크인데 여기선 큐가 됐고 유가 가진 세 가지 소리 오래간만에 한번 볼까요? 유우어. 오래간만에 했는데도 잘 기억하고 있네요. 유우어 중에서 이 녀석 보이죠? 네. 그렇죠. 그럼 얘가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안 나니까 할 일이 없어 심심해서 건너 건너집 가서 뭐 물어봐요? 유. 이름 물어보세요. 애 이름 뭐예요? 유. 유.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큐. 큐고 B가 내는 소리는 뭐 이런 소리 안 나고 합쳐서 큐. 큐브가 되는 거죠. 직육면체. 직육면체란 말이 좀 어려우면 상자처럼 생긴 거 있죠? 알. 그렇죠. 이렇게 생긴 걸 보고 뭐라 그런다? 큐. 큐브라고 하죠. 장난감도 있죠? 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어떻게 소리 내고? CUBE. 소리는 뭐다? 큐. 그렇죠. 큐. 소리부터 내주세요, 항상. 오케이. 계속해서 알파벳. CUTE. CUTE. 내는 소리는? 큐트. 큐트. 쓰기 시험도 맞았어요. 큐트. 오케이. 그래서 큐트 쓰는 법? CUTE. 그렇죠. 큐트가 되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알파벳? BUME. 뭐라고? 제일 앞에 글자 뭐라고? T. 그렇죠. B하고 D하고 헷갈리면 안 돼. 네. Okay, D-U-N-E. 무엇을 내는 소리? 듀. 듀운. 그렇지. 듀운. 듀운도 쓰기 시험 맞았어요. 잘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소리가 뭐고? 듀. 듀운. 쓰는 방법은? D-U-N-E. 그렇죠. 듀운 됐어요. 오케이. 계속해서 알파벳? F-U-S-E. F-U-S-E. 내는 소리는? 맞아. 맞든 틀리든 하면 돼. 그렇죠. fuse야, fuse. fuse. 뭐라고요? fuse. 그렇죠. F가 내는 소리는 그냥 비읍이 아니고 윗니가 아닌 입술을 스치면서 그렇죠. U는 내 이름을 불러줘. 유. 몇 가지 내는 소리? few. S가 내는 두 가지 소리는 z. 입 모양은 양치할 때 이 하듯이 하고 z. 중에서 뭐 됐다? z가 됐어요. 뭐여서 그래서 무슨 소리 됐다? Fuse. Fuse. 그러니까 이렇게 Fuse 쓰는 방법은 FUSE. 그렇죠. S가 Z 소리, S 소리 두 가지 갖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알파벳 MULE. MULE 뭐에서 내는 소리? Mule. 그렇죠. Mule 발음도 아주 좋네요. M은 U는 U. L은 R. 이렇게 E 소리 안 나고 합쳐서 Mule. Mule Mule. 오케이. 그래서 얘는 소리가 뭐고? Mule. Mule 쓰는 방법은? MULE. 그렇죠. MULE. 오, 재우. 파닉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알파벳? TUBE. TUBE. 오케이. 그래서 내는 소리는? Tube. 그렇죠. 튜브죠. 튜브. Tub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소리가 뭐고? Tube. Tube 쓰는 방법은? TUBE. 그렇죠. 튜브. 오케이. 그래서 알파벳 TUNE. TUNE 내는 소리 TUNE. TUNE. Very good. 오케이. 그래서 내 소리가 뭐고 TUNE. TUNE 쓰는 법 TUNE. 그렇죠. TUNE. TUNE 되었죠. 오케이. TUNE. 오케이. 계속해서 알파벳 MUTE. 내는 소리 MUTE. MUTE. Very good. 됐습니까? MUTE. OK. 그래서 소리가 뭐고 MUTE 쓰는 법
MUTE. MUTE. 오케이. 쓰기 시험 엉뚱한 거 연습했는데 불구하고 다 맞았어요. 그리고 100점 맞았어요? 예, 100점입니다.